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문의를 주셨던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말 그대로 일명 마통과는 말 그대로 마취통증이 아니고요. 마취랑 통증을 함께 보는 그런 전문 과목입니다. 일단 상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되려면은 수능을 봐서 의대를 입학을 해서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야, 공부하고 진급, 유급 안 당하고 혹은 유급 당하더라도 꾸준히 진급을 한 다음에 국가고시를 실기랑 필기를 모두 붙게 되면은 이제 짠 하고 저 같은 일반 의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 의사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일반 의사로 남아가지고 의원을 열거나 아니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그냥 일반 의사로 남는 분들이 있고요. 대학병원 가셔가지고 수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전문의를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문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마취통증의학과는 전문의니까 대학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수련을 받고 전문 과목을 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전지 이걸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게임으로 치면은 2차 전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레벨업을 해야 되죠. 1차 전직을 하고 일반 의사, 2차 전직이 되려면 레벨업을 해야 된단 말이지. 레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을 하고 퀘스트를 껴야 하잖아. 이 사냥이 뭐냐? 주 100시간, 120시간씩 열심히 일을 한다. 레벨을 열심히 합니다. 이제 인턴을 1년을 마치고 인턴 1년 마치면 이제 인턴을 수료한 일반 의사예요. 이 의사가 딱 지원을 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나 할라요 지원을 하면은 마취통증의학과 경쟁자들 있어요. 경쟁자들이랑 PVP를 붙어요. 한마디 1대1로 한마디 싸우는 거죠. 싸워가지고 이겨. 이기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1년차가 되는 거예요. 1년차. 그래서 마취통증의학과 1, 2, 3, 4년차 총 4년을 마치고 마취통증의학과 마지막 전문의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붙으면은 의사, 그 다음에 의사가 된 다음에 인턴 1년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레지던트를 붙으면은 마취통증의학과 레지던트. 여기서 마취통증의학과 1년, 2년, 3년, 4년 레지던트를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시험을 보고 봐서 합격을 하면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쉽죠? 그럼 마취통증의학과는 뭐냐? 마취가 메인이에요. 그러면은 뭐냐? 걸어다니는 수면제냐? 그럴 수도 있고, 학교로 치면은 반을 담당하는 뭐랄까 반 열쇠 담당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반을 통솔하는 약간 반의 짱? 그런 느낌인 거지. 이게 뭔 말이냐면은 반에서만큼은 마취통증의학과가 짱이에요, 짱. 그러니까 반. 그러니까 수술방에서만큼은 마취통증의학과가 일타강사예요. 왜냐? 수술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자의 생사랑 관련된 일들은 쩌전히 할 것 같지만 의외로 마취통증의학과가 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환자가 오면은 환자를 재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를 재운 다음에 기도석관을 통해가지고 기관석관을 통해가지고 환자가 마취라면은 숨을 자발호흡하기가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호흡도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 호흡을 통해서 환자가 누워있으면 이거 달고 있죠? 입에 넣잖아요? 그게 기계호흡인데 그거를 통해서 호흡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환자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는 호흡 관리도 하고 체온, 혈압, 흡연량도 관리를 하고 의식까지 관리도 해요. 결국 환자의 죽음과 삶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직접적인 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수술할 때만큼은 약간 신기하죠? 야, 금닥터 수술하는 과 서전 진짜 의사들인 사람들만 진짜 의사들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의학은 마블 히어로물이 아니라 롤 협력 게임인 느낌이죠. 뭐냐면은 암 수술을 한다고 봅시다. 그럼 수술하는 서전들은 수술하는 분들 서전들은 일단 이 암을 떼어내기로 했어. 오케이, 환자분이 약속을 해요. 자, 이 암 떼어내는 수술을 할 거예요 라고 약속을 하고 어떻게 되냐? 내과 일단 컨설트 던집니다. 그래서 상기 환자, 암 수술할 환자로 다른 문제 없는지 던져봐요. 그럼 내과 선생님이 롤로 따지면 병원의 정글러야.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하면서 자기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다가 수술하는 과에 협진이 의뢰가 왔네. 아, 이 환자는 수술해도 됩니다. 오케이 하고 보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수술하시는 과는 내과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영상의학과에도 보내요. 뭐냐, 영상의학과한테도 보냅니다. 영상의학과 영상을 보고 판독을 합니다. 아, 여기 암 있는 게 맞고 암 몇 센치 크기고 주변 조직에 침유는 없고 혈관은 먹지 않았고 림프관은 먹었고 림프관은 먹지 않았고 그 다음에 폐는 괜찮고 혹은 폐는 폐렴이 있어가지고 수술하기 좀 힘들 수도 있고 바로 수술해도 되고 이렇게 쫙 보냅니다.
수술하는 과 서전이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한 다음에 마취통증의학과로 보냅니다. 마통과에 이제 말을 해요. 수술하겠다고. 마통과가 쫙 봐요. 했는데 이 환자가 수술할 때 수술하는 동안 몸이 수술하는 걸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뭐 내과랑 영상의학과 그 다음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봤는데 수술해도 돼! 라고 하더라도 이 마통과가 아, 이 부분이 뭔가 찝찝해. 아 그래도 이 환자 기저질환이 있고 이러니까 추가 검사하셔서 오세요 라고 하면은 수술을 바로 못하고 마취통증의학과 말한 대로 수술을 추가 검사를 해야만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으로 따지면은 반 열쇠 암당인 거지. 그 반 열쇠를 문을 열어줘야 갈 거 아니에요. 반 문 열쇠 열어줘야 반에 들어갈 수 있잖아. 당연히 마취통증의학과 반 열쇠 따는 전문 이 사람이 열쇠 따져야 되죠. 즉 수술을 빵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가 이 환자가 마취할 때 잘 버틸 수 있겠다라고 확인을 해줘야만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수술방에서 수술 중 일어나는 환자의 죽음은 서전이 제일 클 수도 있겠지만 마취통증의학과가 책임을 많이 집니다. 그래서 마취과가 불안해서 수술방 열어주기 조금 꺼려한다 이러면은 수술이 빠그라지는 거죠. 결국 수술과는 어떻게 했어요? 마통과랑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수술과는 이런 거예요. 아니 환자를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왜 안 늘어줘요? 라고 하는 거고 마통과는 아니 환자를 위해서 수술을 지금 하면 안 되고 추가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데 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건지는 그 상황 속에서만 아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마통과가 이렇게 수술방에서만큼은 짱이다. 마통과가 수술 마취만 하냐? 그게 아니고 마취도 하고 이제 중환자 관리도 해요. 마취라는 게 이제 의식이 없이 환자 누워있으니까 영상산으로 중환자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환자실에서 환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기관사건을 할 일이 많은데 이때 가장 많이 부르는 과가 마취통증의학과나 응급의학과 이렇게 기가 막혔습니다. 기관사건에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기도 하고 마취통증의학과는 이거 말고도 원래는 마취통증의학과가 마취과로 이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02년부터 통증이 붙으면서 마취통증의학과 바뀌었거든요. 2012년부터는 학회 이름도 마취과에서 마취통증의학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걸 좀 더 보기로 한 거죠. 사실 통증이라는 거는 객관적이진 않잖아요. 환자가 호소하는 것마다 다르고 통증이라는 거는 만성 통증도 있고 급성 통증도 있고 그래서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학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초창기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목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현재 마취통증의학과는 일반적인 통증 관리도 하면서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통증도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 뭐 CRPS 같은 게 있는데 CRPS는 정말 심한 통증인데 소위 말하는 바람만 불어도 고통이 엄청 심한 그런 병이에요. 이거는 어느 과에서 볼지 정하다가 이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CRPS 환자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는 주사랑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줘서 먹는 통증 관리도 하고 그 외로 주사 처방을 통해서 그리고 현대의 발달하게 되면서 액을 많이 이용해서 액주사를 통해서 환자들한테 이제 통증 주사를 놔주고 통증 관리를 많이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취통증의학과의 꽃은 마취라는 점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마취통증의학과는 마취라는 아주 강력하고 멋있는 일을 하면서 수술방에서는 짱이고 나와서는 통증 일도 보면서 경증부터 만성까지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통증과 마취 살짝 특화된 그런 과목입니다. 마취과는 수술방에서의 왕, 수술방에서의 마이스트로, 수술방에서의 내과 같은 존재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